시간을 이제 한번 배우로서 도전도 해보고 밟아봐야 되는 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굉장히 정말 마음속으로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호 선배님께서 이제 작년에 공연을 올리실 때도 저하고 드라마를 같이 병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자의 일생 노래를 계속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왜 그 노래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야, 학교에 가니까 노래를 했는데 죽겠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입에 달고 그렇게 굉장히 정열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좋았었는지 제가 지금 정말 거기에 함께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쪽에는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찍어준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무대 공연이고 물론 연극하고 모든 것이 접목된 그런 형태라서 정말 조심스럽고 굉장히 저로서는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서 봐주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악극 속에는 정말 많은 우리의 미풍양 속 정말 잃어가는 멀어져가고 잃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막 녹아있는 건데 그거를 잘 살리고 불씨를 잘 키워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상품으로 이렇게 꼭 키우려고 하는 감독님이라든지 제작진의 말씀이었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든지 부추겨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저는 참 이렇게 감동스러웠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지금 즐겁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이상하게 정말 너무 뜨거웠잖아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얇은 잎사귀 정도는 조금 팔락거려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멈춰있는 상태면 저는 그래도 좀 동네가 수목이 나무가 조금 있는 동네 살아서 그래도 나는 정말 나은데 아파트 밀집한 곳에 막 이렇게 나갔다가 붙어있으면 얼마나 숨이 막힐까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서는 연습장에 가고 그러는데요. 아, 정말 너무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우리도 그 날씨에 못지않게 잘 불을 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좀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박수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도록의...